나 오빠를... 이거 계속 클릭해야 돼. 전화? 누구야? 또 그때 그 여자야? 오빠, 솔직히 말해줘. 그 여자하고 사귀는 거야? 혹시 애인이 벌써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자주 통화해? 빨리 대답해줘. 나 그만 괴롭히고 빨리 대답해줘. 빨리! 역시 이런 대우가 어울리는 거겠지. 나한테 오빠의 태도는 이 정도가 적당한 거겠지. 그치, 나는 오빠의 친여동생일 뿐이니까. 그냥 오빠한테는 가족일 뿐이니까 말이야. 그런데도 오빠 너무 아파. 가슴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자꾸만 나서 참을 수가 없어. 난 어떻게 해야 해?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고? 대화하기 눌러야 되나 이제? 아, 다리가 아파. 대화하기 눌러야 됨? 이렇게 가만히? 하나, 둘, 셋, 넷, 어?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연희에게 너무 못되게 군 것 같다. 오빠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돌아오면 연희에게 사과해야지. 조금 기다리니 연희가 돌아왔다. 무어라 말을 꺼내기도 전에 연희에게 안겼다. 오빠, 미... 연희야, 미안. 너에게 화낼 생각은 아니었어. 멋대로 밀쳐낸 것도 의도가 아니었어. 나 연희를 정말 좋아한단 말이야. 역시 이런 거 이상하지? 오빠가 친동생을 사랑한다니 내가 생각해도 이상해. 하지만 날 싫어하지 말아줘.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억누르려고 해도 노력해도 잘 되지 않았던 것뿐이야. 생각보다 나 연희를 굉장히 좋아해. 그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좋아해. 오빠. 연희야.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확인했다. 오빠, 혹시 배가 고프지 않아? 내가 맛있는 고기를 가져왔는데. 응. 그렇게 연희와 오빠는 백전 라이프를 즐기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끝. 모모님 1등 1은 끼우이 고맙습니다. 이거 엔딩 연락처! 아 깜짝이야. 이거 엔딩 몇 가지 있음.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띵! 야 임마. 완료! 두 개? 예, 드십쇼. 어디서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천에서부터가 엔딩이 갈린다고요?
아이.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 힘들어. 어? 돼지 저금통 깨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어, 그거. 에? 그렇게 쉽게 깨도 괜찮은 거야? 이상한 오빠네. 오빠는 왠지 상냥해. 나한테 잘 대주는 이유라도 있는 거야? 평생 이랬으면 좋겠다. 이걸 보니까 나도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다. 오빠! 나랑 같이 산책 갈래? 오빠 나랑 놀아줘. 그러면서 이제 오빠가 겁나 친친대는 거지. 야, 생긴 건 남자여가지고 이런 것도 못하냐 이러면서. 아! 아 제발! 아 오빠! 볼된. 이겼다! 소는 각오하라고? 여기서 이거 계속 클릭해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맨 밑에 거 있잖아. 선택지 아무거나 누름? 아, 기다렸어. 아까 전전전해. 빈방만. 아이, 놀이터 들어가 버렸어. 20초 정도는 그건 아까 했어요. 아, 놀이터 아까 해도 뭐 그 위에 있는 것도 해도 상관없대요. 똑같대요, 다. 그리고 제가 누르고 싶어서 누른 게 아니라 저희가 클릭하려고 클릭했는데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반말하지 말아주세요. 손바닥을 베어내느라 약간 다치긴 했지만 역시 하길 잘했네. 내 사랑이 들어간 초콜릿. 오빠. 여기서 있어라고 해봐야 되나? 정말? 다행이다. 그런 삶을 마음에 들어 하다니 연인은 행복해.
정말 다행이다. 아이, 누르기 정말 힘들어. 안 눌러져. 드디어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 오빠에게 고백한 그 이후로부터 쭉 바래왔던 일이야.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슬퍼할 이유는 없어. 내 손에 피를 묻힐 필요도 없어. 이제 오빠는 나만의 것이야. 아, 오직 나만의 것. 오빠를 위한 취미는 요즘도 계속하고 있어. 말 안 했나? 빨갛고 예쁜 취미 있잖아. 의자가 불편하진 않아? 난 말이야, 오빠를 사랑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오빠를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오빠가 어떤 상태라도 사랑할 수 있어. 오빠가 한쪽 눈알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오빠의 양팔이 잘려버린다 해도, 성대가 갈려서 목소리를 낼 수 없다 해도, 혀가 잘려 말을 못한다고 해도, 오빠가 죽는다고 해도 나는 어떤 상태라도 사랑할 수 있어.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마. 난 새가 좋아. 종류와는 상관없이 새의 형상을 하고 있으면 다 좋아해. 작은 날개를 펄럭이는 것도 좋아하고 힘겹게 울음소리를 내는 것도 좋아. 내가 주는 먹이와 물만 마시고 오직 내가 주는 장소에서만 평생을 살아가. 새장에 갇혀있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지. 나만 볼 수 있는 거니까 더욱 그래. 아, 얌전하고 순종적일수록 특히 더. 이제 슬슬 어둠에도 익숙해질 거야. 평생 함께하는 거야. 세상 그 누구보다도 오빠를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오빠가 어떤 상태라도 사랑할 수 있어. 다리를 부러뜨리면 도망 못 가겠지? 너무 행복해. 더 이상 누구도 경계하지 않아도 돼. 걱정거리도 사라졌어. 이제 그렇게 발버둥 칠 이유는 없어. 그야 이렇게 쭉 같이 있을 수 있는걸? 평생 함께하는 거야. 오빠 안녕? 답답해? 그거 알아? 사람의 뇌는 심장이 멎어도 몇 분간 살아있대. 나도 직접 보고 싶어. 오빠 뭐하고 있어? 답답해도 참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학교?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걱정 마. 휴학 신청서는 이미 제출해놨어. 이제 어디에도 못 가. 오빠는 내 거야. 평생 함께하는 거야. 오빠 가위바위보 하자. 아, 이겨버리고 말았네. 그럼 뭘 시켜볼까? 요즘은 신경을 곤두세울 필요가 없으니까 잠을 푹 자게 돼. 어딘가 아프다 싶으면 꼭 말해야 해? 병원에 가려면 꽤나 복잡하다고. 오빠 배고파? 배고프면 말을 했어야지. 굶으면 몸에 안 좋다고? 오빠 혼자서는 챙겨 먹을 수 없으니까 말이야. 한숨 자두려는 거야?
일어났구나, 오빠.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당연한 거 아니야. 사랑하니까지. 연인은 말이지, 사랑하는 오빠를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 걱정거리도 사라졌어. 그야 이렇게 쭉 같이 있을 수 있는걸. 평생 함께하는 거야. 너무 세게 묶었나? 이제 어디서 분기 엔딩 하나는 어디? 아, 그니까 3장에서 그 3장 그 이해한다는 얘기 안 하고 이제 또 이제 거기 이제 이해한다 그것만 이해한다 하면 된다 이거죠? 나쁘게 대하라고? 아하, 오케이. 나는 내 엄지손가락에 집중하고 있다. 없어. 그렇다고 한다.
이거 아까 봤던 거랑 똑같잖아. 지금 도망가려고 한 거야? 귀엽네 오빠. 오빠 내게서 도망칠 줄 알았어? 이럴 줄 알고 준비해놨어. 그러니 오빠 지금 한순간만 날 지켜봐줘. 사랑해 오빠. 기뻐해줘. 오빠와 난 드디어 하나가 되는 거야. 드디어 한몸에 내 온몸을 가득 채워줘. 사랑해. 맛있어? 오빠 정말 맛있어? 응? 어? 뇨? 그렇게 끝났군. 더윙걸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 TV에 더윙걸을 검색하여 즐찾해보세요. 유튜브에 더윙걸을 검색하여 구독해보세요.